Freebird. 자, 오늘의 기어대 기어 시간에서는 메탈 이펙터 세전인데요. 자, 오늘 퀴즈는 메탈 이펙터에 맞게 해변 메탈 사운드를 가진 밴드에 관한 퀴즈입니다. 자, 이 밴드는 1999년 영국 벙이오에서 시작되어 가죽 재킷과 선글라스 그리고 모터사이클까지 현재 헤비 메탈 사운드와 어울리는 이미지 패션을 결합한 밴드입니다. 자, 이 밴드는 메탈 갓이라고도 불리우죠. 높은 포즈의 끝을 모르는 고음과 투 기타의 메탈 리프까지 자, 헤비 메탈 음악의 큰 발전을 이룬 밴드입니다. 자, 이 밴드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메탈 이펙터 대전. 자, 한번 보실까요? 네, 기어 대 기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피아의 기타리스트 헐레이 씨를 모시고 또 인사요. 하는 기어 대 기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메탈 이펙터이고요. 뭐 보스, 그래 MXR, 지지텍. 네, 그건 정 실장님이 잘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정 실장님은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펙터가 세 개 있는데 세 개 다 쓰셔 보셨나요? 그냥 써보기만 했어요. 써보기만? 네. 그럼 헐랭 씨는? 저는 처음 봤네요. 이거 아니네. 다? 얘랑 얘는 써봤지. 얘 써봤. 뭐죠 이게? 보스 메탈 존이요. 전? 장? 예. 네. 이거 써봤고 이것도 써봤어요. 이거는 처음 보네요. 어, MXR을 처음 보시고요? 네. 아, 이거 나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어? MXR은. 아, 이거 얘는 드라이브 말고 다른 거. 뭐 코러스라든지 뭐 좋아 보인다. 네, 저는 제가 뭐 기타를 쳐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스 메탈 존은 많이 봤었거든요. 그 밴드 할 때 제가 고등학교 락 밴드 할 때 한 친구가 보스 메탈 존을 썼는데 그 친구 이메일 주소도 메탈 존이었어요. 주소 이름까지.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뭐 보스라면 그냥 뭐 락 그런 RMTM 막 이런 곡부터 해서 뭐 뮤즈 노래도 하고 막 그런 카피를 해서 하는 고등학교 밴드였어요. 혼성? 그쵸. 근데 여자는 뭐 저 하나? 정도? 팀 이름은 뭐였어요? 개건마 뮤즈요. 뮤즈? 그러니까 고등학교스럽네. 그쵸. 네. 그걸 이름을 바꿔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네, 일단 보스 메탈 존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됐죠. 1977년 그때쯤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명기 수준입니다. 이제 전통이 있고.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왜? MXR이 어떻게 보면 뭐요? 풀보 메탈이라는 그 제품이 가장 최근에 나온 거고. 이제 디지텍이 좀 된 거고 이렇게 된데 제가 일단은 셋업을요 각 이펙터마다 음량이나 음압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차이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다 일단은 다 중앙에 센터로 무조건 네. 센터에 되니까 헐랭 씨는 치시기만 하면 된다. 치지 않고 계속 기타를 치시. 네. 메탈이니까 메탈. 네, 네 메탈. 시작. 계속 하시면 돼요. 거예요, 시작. 센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메탈 존 소리입니다. 다른 거 눌러 주셔야죠. 그럼 내가 알아서 해요. 그거만 계속 치세요. 그거만 치세요. 계속. 계속 치세요. 이러면 볼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느껴보시라고. 네. 수고하셨어요. 일단 볼륨부터가 했는데 음압이나 개인 차이도 있고요. 뭐라 그럴까?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압이나 개인은 이 풀보 메탈은요. 조금 이게 센터에 가는데도 다른 이펙터에 거의 한 한 2시, 3시에 논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메탈 존을 가지고 살짝 한번 소리를 만져볼게요.
이 뭐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벌 때 한 5만 마리 있는 소리. 아우. 아니 일단 이것저것 돌려봐야 돼. 이런 소리가 나. 저런 소리. 아유. 이게 한 3시 정도 넘게 있는 게 아닌가? 잠깐만 또 메탈 마스터 보면요. 해보세요. 이게 메탈 마스터는요, 인간의 몸이 개인이 아니고 오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쳐보시면요. 스쿱. 어, 뭐, 왜? 무슨 쿡? 쿡? 약간 고음형이랑 네, 저음형을 부스팅. 메탈리카나 네. 그런 것처럼 아, 해보세요. 메탈리카. 다시. 이게 이제 스쿡. 응. 가만히 있으면요 노이즈 게이트를 끄면은 노이즈 나잖아요. 노이즈가 없어요. 노이즈 게이트. 노이즈 게이트가 작동할 때는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옵니다. 자, 스쿱이 미들 스쿱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미들 스쿱이. 아우. 메탈 디텍터 사실은 쓰는 거에 굉장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일반 디스토션보다는 오히려 좀 더 어렵고 자기가 이게 돌아가는 노브노브마다 특히 이 두 개는 뭐가 있냐면요. 미들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음대 역을 조절하는 중음을 따로 양을 조절하는 게 있고요. 대역을 조절하는 게 있어요. 미들 스쿨. 그래서 메탈 이펙터에 가장 빠질 수 없는 게 중음 내역을 쓰냐 안 쓰냐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미들 스쿱을 쫙 올려서 가운데 음을 굉장히 높여 쓰시는 분들 있고 아니면 반대로 V 커브라 그러죠. 고음하고 저음을 굉장히 높이고 중음을 떨어뜨려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스쿱 버튼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실 이게 무슨 스테이스 기어처럼 자세하게 어떤 버튼이나 그런 걸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싸면은 기능도 많고요. 좀 음압도 센 것 같고 요즘에 나온진 좀 오래됐어요. 근데 뭐 상당히 보면 준수합니다. 소리는 준수한데 그런 거 있죠. 3m 앞 메사부기. 3m 앞에서는 메사부기 톤처럼 들리는데 3m 이상 지나가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아까 가격대 얘기를 하셔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보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보스랑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지텍은 10만원 초반대고요. 그리고 MXR은 10만원 후반대예요. 네. 뭐 MT2, 그러니까 메탈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펙터나 그런 거 이렇게 안 사는 헐랭 씨도 한 번 정도는 써봤다니까 굉장히 많이 팔린 이펙터에는 틀림이었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제가 산 건 아니고 예. 네. 산 건 없습니다 사실. 네. 헐랭 씨가. 아는 후배가 가지고 있길래 네. 잠시 빌려서. 헐랭 씨가 지금 기타를 꽤 많이 갖고 있고 이렇게 공연을 다니는데 제가 이런 헐랭 씨 돈으로 준 상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 벌면 아니, 어디다 돈을 쓰세요? 돈은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뭐, 네? 아니 예. 아니 그게 이 이펙트 세 개를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마다 제각 다 틀리네요. 그렇죠. 락채현 씨도 얘기를 하는 게 뭐 되게 뭐 사이버틱하고 뭐 이렇게 뭐 저쪽 뭐 형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얘가 제일 세고 그렇죠. 그다음 이렇게
아까 그 맨 처음에 1번, 2번, 3번 제가 번호 매겼어요. 어, 예, 예, 1번, 나는. 1번. 만약에 내가 메탈을 한다! 어, 어떤 걸 쓰겠어요? 어. 좀 얘는 조금 솔직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조금 약간 인간미가 아니다. 셋 중에 다. 얘도 뭐 인간미는 떨어지는데, 차라리 쓴다면, 얘는 과감하게. 안 쓰겠습니다. 그냥 자체 개인으로. 그 아까 벌 때 소리 난다 그러고. 쓴다면은 저는 이걸 쓸 것 같아요. 디지털 거. 저는 이 몰프에서 이 톤의 가변성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얘는 저도 게을러서 이 복잡한 거 싫거든요. 많이 만져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뭐라 그럴까 좀 나온 지 오래가 돼서 그런지 요즘에 나오는 이펙트에 비해서 좀 잠깐 파워가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운드 퀄리티나 그런 건 뭐 롤랜드에서 나온 건데 롤랜드의 기술자들이 짱구는 아닙니다. 멍청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괜히 이걸 내보내는 건 아니고요. 정말 아직까지도 기본 이상을 하는 브랜드가 보스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또 디지텍을 선 좀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눈이 가는 게 스쿱. 이 녀석이요? 네. 저, 네. 아까 스쿱 했는데 굉장히 저는 그런 그 소리 모양이 있거든요. 음향 같은 그런 음색도 있는데 그런 모양도 있어요. 약간 네모난 소리, 동그란 소리, 좀 재즈는 날카로운 소리 그런 게 있는데 약간 그 스쿱이란 게 굉장히 V 형태를 좀 띄면서 입체적인 소리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이거 노이즈 게이트도 있어서 딱 치고 나면 왜 메탈 이펙트 장치처럼 소리 나잖아요. 앉을 때. 근데 이건 좋아요. 딱 켜놓으면은 신호가 이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요. 자, 소리 나죠. 이게 소리 나죠. 이거 소리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서스테인이 죽잖아요. 아니죠. 쳐보세요. 신호가 들어가면은 네. 네, 플래시 홀드 딱 전압 넣으면서 어택이 타임을 지금 조절할 건 없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해제가 돼요. 노이즈 게이트가. 그러니까 약간 내가 스스로 온오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온오프. 어택이라서 신호가 안 들어가면은 노이즈 게이트가 작동을 하고요. 신호가 딱 들어가는 순간 노이즈 게이트가 풀어집니다. 잘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진짠지 같단지 모르겠어요. 자, 연주 듣고 오겠습니다.
늘어보니까 그거네요. 아까 얼랭 씨가 말하고 뭐 재현 씨가 말한 대로 이제 각각의 특성이 있고 뭔가 좋은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얼랭 씨는 뭐 아까도 살짝 말했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쓴다면 이걸 쓴다고 말을 했어요. MX. 누가요? 네. 이거 이거.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 마스터 요거를 좀 써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메탈 존은 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보스 또 써봤으니까. 네. 이게 또 음압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두 개는 써봤고 이건 안 써봤으니까 써보고 싶다는. 야 그게 아니고 그거 같아요. 어차피 돈 주고 살 건 아닌데 제일 비싼 걸 한번 받아보겠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예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 달만. 재웅이가 좀. 뭐 어쨌든 어 재웅아. 자 오늘 네. 이렇게 해서 재웅 씨하고 홀린 씨하고 함께 기어 대 기어. 요거 그 메탈 이펙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잠깐 비교해봤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펙터가 가장 눈길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네. 아주 아주 인상 아주 이런 인상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네 아주 그냥. 지금 제일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미소로 제가 네, 임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생하신 헐랭 씨 감사드리고요. 채연 씨도 항상 고생해 주셨고요. 앞으로 저랑 계속 또 고생해 주시고. 아, 네. 정말 아쉽네요. 네. 정말 아쉬우세요. 하나 더 찍어도 되겠죠? 아니요. 네, 그럼 오늘도 기어대 기어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뭐 댓글로 나는 이런 게 좋았던 것 같다 한번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기어대 기어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시 투데이스 기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